국내 생명보험사의 지난 1분기 초회 보험료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영업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. 특히 보험 신계약으로 발생하는 초회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8%가 급감했는데요. 자세 내용은 노해철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노 기자, 이 생보사 1분기 실적 성적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현황을 좀 들여다보죠. 네, 국내 생명보험사의 1분기 수입 보험료는 26조 1,15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% 가까이 줄었습니다. 특히 초회 보험료는 2조 6,137억 원으로 같은 기간 38% 급감했는데요. 이 초회 보험료는 보험 신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첫 번째 보험 납입료를 뜻합니다. 신규 계약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영업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는데요. 대형사, 중소형사 가리지 않고 초회 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생보업계의 빅3로 불리는 삼성, 한화, 교보생명의 초회 보험료는 각각 49%, 55%, 33% 넘게 줄었습니다.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농협, 신한, KB생명의 초회 보험료는 최대 45% 감소했습니다. 이에 따라 생보사 1분기 순이익도 1조 2,3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% 넘게 줄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니까 생명보험업계의 부진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적신호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을까요? 네,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규모가 큰 저축성 보험 비중은 줄이고 대신 보장성 보험 비중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. 1분기 저축성 보험 초회 보험료는 1조 5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% 넘게 감소했습니다. 저축성 보험 비중 역시 40.5%로 같은 기간 23.9%포인트 줄었는데요. 이처럼 저축성 보험 판매 비중을 줄이는 건 3년 뒤 도입되는 새 회계 기준 IFRS 17 때문입니다. 이 새 기준은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저축성 보험금을 부채로 보는데요. 즉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수록 보험사는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.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비중을 늘렸지만 초회 보험료는 1년 전보다 22% 줄어든 3,50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시장 포화와 치아, 유병자 보험 등 판매 경쟁 등으로 보험료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회계 기준 도입을 앞둔 만큼 영업에 대한 압박도 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업계 전망이 어떻습니까? 네, 생보업계의 영업 전망 어둡습니다. 당장 도입을 앞둔 새 회계 기준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. IFRS 17하고 KICS 지금 연합 기준 그 개선 문제로 그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제 그 판매 수요는 앞으로 줄을 수밖에 없고 이제 보장성 보험 위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영업 부분은 상당히 좀 영업 부분도 위축되고 그에 반비례해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도 대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생보업계는 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계속 맞이할 것 같습니다. 또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보험 가입 여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지금 뭐 가계부채니 아니면 경기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영업 쪽에서는 계속 어려움이 좀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. 고객들이 보험 가입 여력도 없고 가구당 보험 가입률도 많이 좀 포화 상태 있고. 네,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새 규제 도입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업계가 이 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노해철 기자였습니다.